안녕하세요. 허당입니다. 오늘은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그 사진과 이름을 바꾸는 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서 유튜브 클릭하시고요. 오른쪽 위에 보면 동그란 사진이 보이시죠? 이 사진이 다른 분들이 볼때 여러분들의 그 대표 사진이에요. 이 사진 클릭을 하십니다. 그럼 맨 위에 이렇게 현재 그 자신의 이름과 사진이 맨 위에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 위에 아무 데나 클릭을 하세요. 이렇게 누르면은 맨 위에 보면은 이제 현재 여기 체크가 돼 있죠. 저는 지금 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 계정을 여러 개 만들어 뒀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만 뜰 거예요. 맨 위에 거. 그맨 위에 있는 여러분들의 계정 밑에 채널 수정이라고 파란 글씨가 보이시죠? 채널 수정 클릭하시고요.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여기서 사진도 바꾸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름도 바꾸실 수가 있어요. 먼저 이름부터 좀 바꿔볼까요? 현재 저는 이 이름보다 좀더 이제 품위 있는 이름으로 바꾸려고 해요. 오른쪽 옆에 연필 보이시죠? 연필 누르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창이 하나 뜨는데 이 공간에 아무 데나 누르세요. 누르면 이렇게 글을 쓸수 있는 창이 떠요. 그럼 이렇게 화살표 있죠? 화살표를 눌러서 기존의 이름을 이렇게 지워주세요. 지우고 나서 저는 좀더 이제 품위 있는 이름으로 바꿔볼게요. 네, 이렇게 이름을 썼으면은 확인을 누르시면 돼요. 예, 네, 그러면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시죠? 이번에는 사진을 바꿔볼게요. 위에 카메라가 두 군데가 있는데 채널이 있으신 분들은 채널의 대문 사진을 바꾸기 위해서 여기를 클릭을 하시지만 채널이 없으신 분들은 대표 사진, 이 동그란 사진만 바꾸시기 때문에 가운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가운데 클릭합니다. 그럼 창이 하나 뜨죠. 사진 찍기와 내 사진에서 선택이 나오는데 사진 찍기를 누르면 바로 카메라로 전환이 돼요. 그러면은 주위에 있는 거 아무거나 찍어서 그 사진을 대문 사진으로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저는 제그 갤러리에 있는 제 핸드폰에 있는 사진에서 선택을 할 거기 때문에 내 사진에서 선택을 클릭할게요. 자, 예전에는 이렇게 누르면은 모든 화면이 모든 내 핸드폰에 있는 사진이 다 떴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 번에 그렇게 뜨지 않고 세분화돼서 떠요. 당황하지 마시고요. 왼쪽 위에 줄세 개, 요줄세개 보이시죠? 요 클릭을 하시고요. 밑에 내려오다 보면은 여기 갤러리가 보여요. 갤러리. 이게 내 핸드폰에 있는 이제 사진들을 모아놓은 곳이죠. 여기 클릭합니다. 그럼 이제 내 핸드폰에 있는 사진들이 이렇게 떠요. 이 중에서 내가 원하는 사진을 클릭을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면 이제 이렇게 조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얼마만큼의 어느 부위를 보여줄 것인가 이렇게 조정을 하셔가지고 위에 오른쪽 위에 저장 보이시죠? 저장을 이렇게 누르시면은 조금만 기다리시면은 사진이 이렇게 바뀌시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유튜브에서 제대로 이게 바뀌었나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오른쪽 아래 화살표 보이시죠? 뒤로 가기예요. 뒤로 가기 누르시고 나가야죠. 나가서 다시 유튜브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유튜브 클릭하시고요. 보면은 이렇게 바뀌어 있죠, 사진이요. 자, 이렇게 사진이 바뀌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를 한번 눌러 볼게요. 눌러서 예, 내 채널 여기 중간에 내 채널 누르시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름과 사진이 다 바뀌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